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아이돌 하면 역시 패션, 패셔니스타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펑키하며 고딕한 스타일이 어울리는 고딕 패션 아이돌 하나카 마미미입니다. 기본적인 의상이 어두우면서도 펑키한 고딕 스타일의 의상이 중심인 마미미. 머리부터 의상까지 고딕한 스타일을 선호하다 보니 카드 일러스트는 대부분 녹출적이면서도 고딕한 의상이 대부분. 그런 스타일과 함께 유니 컨셉이 고딕풍이라 그런지 매우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직 모델 출신의 카리스마 JK의 갸루 아이돌 조가사키 미카입니다. 분위기만 봐도 갸르한 스타일의 JK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아이돌로 과거 모델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기본적인 카드 일러스트에서 보이는 다양한 옷 스타일, 애니메이션에서 보인 스타일 등 기본적인 10대 여고생과 어른스러운 10대의 모습을 보이는 다양한 매력의 옷차림을 보여줍니다. 특히 JK의 갸르라는 속성 덕분에 10대 여고생들에게 패션의 대표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장이면 정장, 전통복이면 전통복, 어떤 의상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전직 카부키 배우 하나무라 슈마입니다. 카부키 배우를 동경하여 카부키 세계에 뛰어든 전직 카부키 배우. 카부키 배우답게 기본적으로 전통복이 어울리지만 극단에 있을 당시 온나가타를 중심으로 해와서인지 대부분 의상과 언행, 행동이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행동은 여성스러워도 몸은 굉장히 남성스러운 탄탄함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딱 붙는 의상에 어울리며 약간 노란 금발 덕분에 서양풍의 의상도 위압감 없이 깔끔하게 소화해냅니다. 화려한 외모, 사기적인 오드아이, 완벽한 스타일, 전직 모델 아이돌 타카카키 카에데입니다. 묘하며 신기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모델, 25살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안인 외모에 완벽한 선을 유지하는 체형, 전직 모델 출신답게 그녀의 카드 일러스트는 각성전이든 후든 화려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의상을 보입니다. 특히 각성전 사복 스타일은 마치 최신 유행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크루에서 사이쿠로, 최고의 인기 유닛, 주피터의 함령, 모델급이라 해도 가언이 아닌 스타일을 가진 아이돌, 이주인 호코토입니다. 과거 심심풀이로 모델을 해온 전직 모델, 성격은 나르시즘이 강하지만 전체적인 몸은 전직 모델에 어울리는 짝 빠진 몸매를 보입니다. 그 체형으로 입은 일반적인 사복이나 아이돌 복장 등 다양한 의상에서 멋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복 스타일도 평소 아이돌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빛이 나죠.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이 전직 모델인 아이돌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각자 위치에서 잘 나가는 아이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미미는 고딕 스타일, 미카는 10대의 여고생들, 카에데는 최신 유행의 여성들, 코트는 남성들의 스타일, 그 중에 소마는 동서양 가리지 않고 스타일이 어울리게 랭킹에 넣어봤습니다. 특히 호쿠토가 1위인 이유는 저도 저렇게 잘 입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옷 스타일이 멋진 패션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